글로벌 음식 대표 주자 한식. 네, 영어 교육 도시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. 어쩜 좋아요.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우리 밥상을 보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제주의 임금이 된 것 같아요. 제주의 왕. 임금 상 한 상을 받았습니다. 와, 이렇게 딱 먹기 좋게 이렇게 갑이 딱 들고. 그럼 갑이 뜯을까? 응? 응? 이렇게 갈비탕은 일반 설렁탕처럼 뽀얀 국물이 나오는 게 갈비탕이 아니에요. 옛날 갈비탕 맛. 와. 훌륭하다, 갈비탕. 나였으면 저 갈비를 먹는 사람 나였으면. 와, 기름이 잘. 와우, 잠깐 그냥 젓가락 조금 빨았는데 매콤합니다. 깃밥줄 튕기듯 부드럽게 튕겨져 입안으로 들어오는 소갈비,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. 저는 갈비에 그 뼈하고 뼈 사이에 이렇게 붙어있는 그 막 있잖아요, 양념이 묻어있지 않은 거기에 그 이런 쫄깃쫄깃 꼬들꼬들한 땡땡한 그 질감이 굉장히 좋아요. 역시 갈비집에는 넓적당면이죠. 쫀득 쫀득 입안을 휘감습니다. 그냥 고기를 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고기로 쌈을 싸먹으면 되지, 안 그런가? 이렇게 해서 고기로. 고기는 주식이죠. 와, 저는 이 근처에는 보통 이런 좀 외국 음식이나 좀 퓨전 음식, 뭐 프랜차이즈 뭐 그런 식당들만 이렇게 많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소박한 가정식을 하는 그런 집이 또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고 한번 오셔서 식사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간단하게. No, no, honey, I'm good.